출발합니다. 정답 강하늘의 그 면모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강하늘 선수의 변칙적인 러버에서 오는 그런 구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속 공격 세례를 순하게 올 때는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는 위치 선정도 중요합니다. 예. 자 정단아가 많은 시도를 통해서 컨트롤을 높여야 됩니다. 걸렸어요.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박자의 차이가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도 이렇게 달라지죠. 네. 예. 오늘 1승이 중요한 상황. 걷어 올렸습니다. 강하늘의 패널. 자, 리드를 내주지 않고 있는 강하늘에게 정단아가 서비스를 보냅니다. 짧은 서비스 백핸드 돌려 세웠습니다. 찬스. 4대5. 포인트 탑스핀 정단아. 그렇다고 그걸 다 돌아서서 포인트를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5대6. 백핸드 두 번.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서로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팔을 길게 뻗으면서 리시브를 정단아 선수의 실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3구 길게 뻗어나 네. 그때는 정단아 선수가 강하늘 선수의 볼을 정확하게 캐치를 직선 서비스 받아내는 강하늘 유려하게 손목 돌림을 보여주 8대9. 이번에도 재빠른 서비스 강하 이어진 거죠. 3구 강하늘 어김없 3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짧은 서비스 직선 갑니다. 정단아 백핸드 포핸드 전환 가져갑니다. 찬스만 만들어주면 충분히 또 좋은 경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정단아 서비스 짧게 내줍니다. 그리고 공격 자세 전환 굉장히 어정쩡하게 떠서 갑니다. 예. 기습 서비스 길게 보냅니다. 받아냈고 정단아 백핸드 다시 기회를 잡아봅니다. 포핸드 전환 강타 반대편 코스 이미 후톡을 많이 보강해야 된다. 그리고 디펜스 연습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기습 리스 서브를 넣어야죠. 예. 뜬 공 백핸드 탑스핀 자 두어 예. 주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코스 선택 이런 것에서 조금 어려워하고 서비스 변화 포인트 탑스핀 회전을 주면서 굴려주는 임팩트도 필요하고 또 강하게 치는 어택도 필요하고 정단아의 리드 다시 백핸드 돌려납니다. 그렇죠. 그걸 다 받아내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강하늘의 부드럽게 서비스 자 여기서 짧게 보냅니다. 백핸드 3 이어집니다. 대각선으로 3구 수도 회전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예. 넉점차 기회는 정단아에게 옵니다. 선수가 블록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볼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정단아 서비스 정단아 있습니다. 3게임 출발 정단아 백핸드 길었 짧았습니다. 렛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서비스권 직선 서비스 3구 자, 5. 자 지금은 리시브권에서 득점을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서비스 정단아 빠른 서비스 미들 2대3 좋았군요. 그럴 때 리시브가 또 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죠. 강하늘도 전진으로 전화의 두 점이 지금 필요한 상황. 서비스 짧게 내줬고 이대로 공을 흘 많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단아 네. 자 다시 양팀 양 선수 5볼 새로운 시작에 1매치 많이 챙겨갈 것인가. 한 점 차 정단아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냅니다. 강하늘 랠리의 끝은 두 번의 백핸드 두 점 차 그리고 지금 서비스권은 강하늘입니다. 직선 서비스 이후 서비스
아~ 반대편. 백핸드 네트가 출. 선제 공격 강화대. 랩 텐 번입니다. 정단아 공격 놓치지 않았어도 빠르게 전환이 잘 됐어요. 그렇죠. 잘 받아냈고 이번 공격.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